최근 MBC PD 수첩에서 국정원이 일본 극우와 관계를 맺고 금전 정보를 제공한 의혹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PD 수첩에 장홍기 PD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6월 달에 나오셨던가요? 네, 6월에 나왔습니다. 예. 네. 그때는 이제 국정원이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에 2012년 대선 때 국정원이 직접 대선 개입했다라고 네. 하는 정황과 의혹에 대해서 보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제 보니까 그 제보자로부터 다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다른 이야기를 취재하고 검증하고 내보내야 되겠다 하셨나 봐요.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때 어쨌든 저희가 봤던 게 두 가지 포인트였는데 하나가 말씀하신 그 재외국민 투표에 개입하는 네. 거였고 또 하나가 이제 여론 공작 그리고 극우와의 커넥션 네.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취재가 필요했고 또 광복절 즈음에 맞춰서 내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좀 있었습니다. 기사는 안 나와요. 그러네요. 왜 이렇게 안 나올까요? 저희만 모시지. 아,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거 네. 올해의 탐사 취재 중에 탑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접근하지 못했던 영역이었어요. 지금 국정원이 우리 그 정보 기관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 그렇죠. 정권이 아니라 국가를 보유한다고 하는 국정원이 일본 극우단체에게 그것도 위안부 사안이나 독도 문제에 있어가지고 일본 극우단체에 정보를 줘서 독도 수호 활동을 하는 최재익 씨가 가는데 방해를 하도록 만든다든가 일정을 다 알려줘서 혹은 위안부 문제로 일본에 항의하러 가는데 아예 그 입국 심사 때 즉 제일 충격적인 그 문장은 그 말은 그거였어요. 입국 심사 때 속옷까지 다 벗기라고 그래라고 우리 국정원 간부가 일본 공안한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방해 정보를 줬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극우하고도 거래를 터놔야 되기 때문에 정보기관이라는 곳은 그렇게 했다고 쳐요. 그렇게 변명할 수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갔다고 보는 대목이 그 위안부 단체가 일본에 입국하는데 그러면 극우하고의 거래를 위해서 우리가 주고받을 정보를 위해서 극우 단체한테 무슨 정보를 그렇게 받을 게 있다고 그것도 잘 납득이 안 되지만 그 해명을 그렇게 한다면 그 정보를 줬다. 네. 거기까지는 넘어간다고 쳐요. 근데 우리 위안부 단체가 가는데 일본 공안한테 우리 국정원에서 그 사람 팬티까지 다 벗기라고 그래. 이거는 그쪽 편이죠. 그렇습니다. 일본 편이죠 이건. 제가 다 말씀 못 드리는 내용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백번 양보해서 정부의 교환을 위해 했다고 쳐도 우리 국정원이 일본 측으로부터 얻은 정보가 또 역시 일본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들 예.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의 동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정보를 주고 또 다른 우리 국민의 정보를 야. 얻는 그러니까 여기가 전 이런 게 정말 부당한 거래라고 말도 안 되는 거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보를 줬으면 그쪽 정보를 받아야죠. 네. 일본 극우의 지금 일본 내 정치 현황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왜냐하면 거기 거래하는 상대 중에 보니까 거물급도 있더만요. 그렇죠. 예, 그건 없고 네. 일본 내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동향 그걸 그렇습니다. 주고받았다는 겁니까? 네. 그래서 방송에 나오지만 소녀상의 말뚝 테러를 한 아주 극악한 예. 극우 세력이 있었는데 그분 한국에 그냥 정말 편하게 입국해가지고 소녀상까지 걸어가서 사진을 찍는 동안 아무도 제재하지 못했죠. 예. 그러니까 이런 우리는 부분은, 모르니까 그 사람이 그렇죠. 들어온지도. 그러니까 이런 건 정말 그냥 당하고 있으면서 우리 국민들의 정보들 특히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활동하신 분들의 정보를 왜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제공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제공했다는 걸 넘어서서 제공까지만 나왔으면 정보기관이다 보니까 첩보를 뭐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예. 예. 적과도 일부 거래하고 뭐 그런 차원으로 넘어가겠는데 지금 나온 얘기는 그 독도 수호 활동하시는 분 그리고 위안부 활동하는 분들이 넘어가는데 공항에서 예. 팬티까지 다 벗기라고 그래 라고 그 사람 모욕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뭐 첩보를 주고받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 독도 수호 활동하거나 위안부 활동을 하는 사람 그분들에 대해서 국정원이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야지 그렇게 감정적으로 일본 공안한테 일본 공안과 거래한다는 것도 나온 거지만 이게 야 그건 제가 그 대목이 제일 화가 났어요 사실. 정말 이게 웃을 수도 없는 게 저희가 실제로 그런 이제 위안부 활동하신 분들 인터뷰했을 때 정말 실제로 일본 공항에서 예. 그 관계자들이 나와서 캐리어를 다 까서 실제로 정말 속옷까지 여성 용품까지도 다 그냥 그 눈앞에서 실제로 일부러 했다고. 모욕하는 거죠. 네. 엑스레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일부러 그러지 일부러 네. 오지 말라고 못 오게 하고 모욕감을 네. 느끼라고.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 국정원이 일본 공안한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방송에 나와요. 그 대목이 제일 화가 났었고 그리고 이제 일본 극우의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사쿠라 요시코라고 여성 네. 네. 여기저기 네. 많이 나오는 분이에요. 네, 아주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네. 아베 총리하고 네. 방송도 언제든지 잡는 분이고 네. 아베 총리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 공중파 아니라 이 양반이 운영하는 방송에 네. 자기 개인 채널에도 초대를 네. 하더라고요. 네. 그분을 국정원이 초대해가지고 지금 막 브리핑도 해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그 길거리 극우라고 부르는 분들에게 정보가 넘어간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책 극우라고 부르는 거물급 싱크탱크 네. 분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했고 네. 심지어 한국에서도 안보 관광 같은 것들을 시켜줘서 북한 정세에 대한 고급 정보들을 제공했다라는 게 이번에 저희가 얻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네. 그분들한테 우리가 무슨 정보를 얻었냐 이거예요. 그러게요. 이분들이 우리한테 예를 들어 수출 규제 곧 할 테니까 이런 걸 알려줬을 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것도 화가 나고. 그리고 이제 금전을 지원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충격적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송 나가고 저희가 사쿠라 요시코를 직접 만나서 질문까지 했는데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어젠가 개인 홈페이지에 공식 입장을 발표하셨다고. 아, 사쿠라. 네, 사쿠라 MBC가 요시코.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고. 어떤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까? 저희는 오히려 명예를 높여드렸으면 높여드렸지. 일본의 거물급이라고 네. 높여준 거 아닌가요? 근데 명예훼손 당했다. 그다음에 자신의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참 그런 부분이 굉장히 황당하죠. 네. 근데 네. 그 지금 제보자한테 네. 이제 방송에 다 담지 못하신 부분도 있을 텐데 네. 이해 안 되는 대목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또 하나가 뭐냐면 국정원에서 활동하다가 네. 그냥 이제 국정원이 일본 극우와도 거래를 터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거 이제 그걸 넘어서는 부분 이제 말씀드렸고.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국정원에서 일하다가 이 사쿠라 요시코 단체에 들어가서 일하면 뭡니까? 그거 진짜 이해 안 가거든요. 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사실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사쿠라 요시코가 아까처럼 뭐 받은 적이 없다고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전 국정원 간부였고 주일공사까지 지내셨던 분이 네. 개건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단체에서 네. 네.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가이드 역할까지 맡아주고 통역까지 맡아줬다라는 내용. 저희 방송에 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정황들이 있는 저희 사진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충격적인 거죠. 국정원 그러니까요. 간부 출신이. 국정원이라는 것은 그 정권 보유를 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안보 네. 최마지노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고위 간부로 있다가 일본 극우단체, 그 사쿠라 요시코 씨가 이끄는 그 단체에 가가지고 활동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가죠. 그런 분에게 금전적 지원이 갔다는 거예요. 이미 퇴직하신 분에게 공작금이 넘어갔다는 거죠.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방송에 담지 못한 내용 중에 네. 여기서 알려주실 수 있는 내용은 없어요? 그게 지금 제가 사쿠라 요시코 쪽에서 어떻게 나올지를 보기 위해서 좀 남겨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네. 국정원 혹은 그 홍영 씨를 통해서 이분들이 와서 대한민국의 국방대학교라든지 그다음에 국회에 가서 국방대학교요? 국회의원까지 만나는 등 이런 일들까지도 다 홍영 씨 그다음에 니쇼카 스토모라는 분이 세팅을 해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이 그걸 도와줬다. 홍영 씨가 일단 그 가이드를 맡았고 그분이 국정원 고위 간부였으니까 네. 거기 그분들 블로그에 보면은 홍영 씨가 일본어를 너무 잘하셔서 우리 너무 편하게 다닐 수 있었다. 이런 일본어 잘하는 사람 많은데 이게 너무 비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다 2년 전에 MBC에 네. 그 페이크 다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아 그렇죠. 네. 거기서 2년 전에 어떤 방송이 있었냐면 네. 일본의 극우 단체가 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태극기 부대 집회에 아주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게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이거하고 연결돼요.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일본의 구구단체가 우리나라 태극기 부대, 우리나라 구구단체 집회 일정을 정확하게 알고 와가지고 같이 참석하고 우리나라 구구단체가 일본 구구단체의 집회에 가가지고 같이 일장이 흔들어주고 네.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그때 이해가 안 갔던 것이 일본 구구는 일본 제일이잖아요. 그리고 독도도 인정하지 않고 네. 자국 영토라고 막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한민족 그 한국인들 열등하다고 죽으라고 하고 전쟁나라고 하는 곳인데 구구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그 민족 우월주의인데 일본 구구는 거기에 걸맞는 활동을 하는데 우리 구구는 왜 거기 가가지고 일본 구구한테 맞춰주느냐. 우리 구구는 구구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네. 활동도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네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이 정도 했다면. 네네. 그러니까 참 이게 애국이라는 게 무엇인지 보수라는 게 무엇인지를 좀 정말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아이템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후속 보도가 또 나옵니까? 일단은 그 이후의 반응들에 대해서 좀 계속 보려고 하고 있고요. 사쿠라 요시코가 앞으로 대대적으로 반박을 하겠다라고 지금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국정원 측에서도 네. 이 대부분의 일들은 지금 보니까 이명박 정부 그리고 그때 일어난 일이더라고요. 취재한 내용으로 보죠 하면. 네. 근데 지금 현재 국정원에 이제 그 반론 요청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반론 요청을 저번에도 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했고 이번에 또 했지만은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이 와요. 그거는 뭐 정보기관 미국도 그렇긴 하더라고요. 네. 뭐. 그러니까 좀 아쉽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국정원에서 그 일을 담당하던 분이 지금 제보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직접 담당했고 적어도 옆에서 보고 들었던 분들입니다.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이병기 네. 국정원장 그 시절에 일어난 일들도 있던데 그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반론은 없어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저희가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부분 그거와는 네.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만에 대해서 편지로 입장을 요청을 했고요. 이제 변호인 통해서 답변이 왔는데 뭐 일단 극우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부정을 하셨고 특히 이제 위안부 합의에 있어서는 본인은 그냥 대표자 역할만 했을 뿐이지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방송 후속 보도가 몇 개 나왔습니까? 기사가? 세부지는 않았지만 뭐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한 서너 개 나왔죠. 저희가 무슨 간첩단 뉴스를 덮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는 기사가 이게 먼저인데 취재가 네, 저희 이거 7개월 동안 했거든요. 광복절에 맞춘 건데 이게 또 그렇게 보이지